100mV 퍼지 가속도 센서와 500mV 퍼지 가속도 센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센서가 100mV 퍼지 센서고, 오른쪽이 500mV 퍼지 센서입니다. 채널 1번에 100mV 퍼지, 2번에 500mV 퍼지 가속도 센서를 연결하였습니다. 지금 분석 소프트웨어에서는 왼쪽 부분이 100mV 퍼지 가속도 센서, 오른쪽 부분이 500mV 퍼지 가속도 센서입니다. 위쪽이 100mV 퍼지, 아래쪽이 500mV 퍼지입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터 부분에서는 위쪽 부분이 100mV 퍼지, 아래쪽 부분이 500mV 퍼지 가속도 센서의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파워 값이고,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피커 프리퀀시 값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두 센서 모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을 한번 두드려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책상을 손가락으로 살짝 치고 있는데, 이런 진동 같은 경우에 100mV 퍼지나 500mV 퍼지 가속도 센서가 잘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